안녕하세요. 심주포 건축의 DJ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함께 보시죠. 아이쿠, 녹음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하는 작업은 뭐였냐면, 지하실을 오픈하는 방법인데요. 이것 말고, 지금 보신 것 말고도, 간단한 방법이 더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지하실 만드는 방법은. 지하실을 오픈하는 방법을 제가 따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아주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집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죠? 예, 맞아요. 맞은편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계단을 사용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지하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가구를 대략적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가구를 가배치를 일단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배치를 다 둔죠. 저는 보통 가구를 설치를 하는데, 가구가 최종 가구가 됩니다. 이상하게.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구 배치를 상당히 조절하죠. 바꾸고, 바꾸고. 밑에를 헬스장처럼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좀 빼고. 복사하러 가는 외부 계단을 하나 만듭니다. 제 심즈 건축을 보시면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옥상으로 가는 외부 계단이 꼭 하나씩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옥상을 구조상 되게 좋아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제가 꼭 하나 만듭니다. 계속해서 가구를 좀 옮겼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구 배치를 계속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좀 넓혀서 장난을 계속 이어가죠. 점점 비행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의도는 절대 아니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비행선이라고 하기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있네요. 제일 신나는 시간, 건물에 색 입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가장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이상한 구조에 최대한 걸맞는 그런 컬러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줍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구조가 적응되지 않나요? 희한하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제가 만든 이상한 구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눈이 이 구조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곳, 분수대, 앞마당의 분수대까지. 대칭적으로. 이게 과연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지만 옥상으로 가는 계단 양쪽에 두 개씩 더 만들었습니다. 실내 조명도 설치하고 야외 조명도 설치하고 그리고 나무 몇 그루 심어주면은 완성. 간단하죠?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이상하지만 이상해 보이진 않죠? 괴상하지만 괴상해 보이진 않죠? 이렇게 나뭇가지 다 설치하면은 이상한 집 완성. 다음에 또 만나요.